자, 빛날광의 빛날비, 이름처럼 빛나는 예능감과 입담을 가진 인간 바이타민 우리 황광입니다.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광이야. 다른 거보다 예. 얼굴이 이렇게 허연데 예. 손바닥 이렇게 누런이. 긴장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있어요? 사연 있는 손이에요. 아, 진짜? 왜요? 왜요? 이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따가 다. 아, 이게 있어요? 차후에.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차분하게. 오늘은 정말 솔직 담백하게. 그러니까 네. 오늘 거짓 없이. 오늘은 진짜. 네. 정말 최초 공개예요. 저의 그 익스클루시브. 저의 있는 속마음. 속마음. 정말 잡지사에서 정말 저랑 속마음 인터뷰하자고 많이 했는데 다 거절하고 이 유키지를 위해서 준비한 아, 거예요. 아, 익스클루시브예요? 익스클루시브! 단독 공개! 독점! 네. 익스클루시브. 영어 공부하잖아요, 이게. 아, 그래요? 단독이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자기 소개할게요. 예. 자, 드디어 오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분께 편안한 그런 힐링을 주는 유키지에 출연하게 된 인간 비타민 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광희 씨가 흔쾌히 이렇게 또 출연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아, 이거는 제가 너무나 나왔던 프로고, 나오고 싶었던 프로고, 또 요 앞전에 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필코 나오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환 씨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아버님이 우리 저기 어, 예. 광희 좀 불러주세요. 아, 그랬더니 광희 아빠 광희 한번 아빠가 또 왜 광희 한번 불러주라고 광희야 광희 아니 광희 한번 불러주라고 광희 한번 불러주세요. 맞아. 아 근데 목소리가 예.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 예. 야 요즘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네. 공부 좀 해요. 요즘 어. 브레인이에요. 어. 예. 아 그래요? 예. 아.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요. 쓰는 단어가. 아 진짜? 네, 쓰는 월드가 달라요. 아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뭔가 조금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아. 좀 전문 용어들 소담스럽다. 아 소담스럽다. 그런 건 어디에 써요? 네. 소담스럽다. 어 오늘 만드신 음식이 굉장히 어. 소담스럽습니다. 음식이 뭐야? 어제 교정기 뚫려서 그래. 하압 교정기. 어. 그리고 약간 어? 사람 냄새 나네요. 사람 냄새 아니야? 아 그렇죠. 사람 냄새를 좀 맡고 싶어서. 그런 소담스러운. 아 어, 맞아요. 어떤 그런 소담스러운 프로그램. 소담스러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에? 소담스럽게. 에. 작가님이 오는데 광희 씨 혹시 그 쪽으로 앉을 수 있니? 아 의자가 뭐가 필요해? 투명 의자 좀 유키즈 할 수 있어요. 예. 유키즈 나한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 유키즈. 그래요. 유키즈. 예, 알겠습니다. 여기 휴대폰 떨어졌어. 아, 예. 자. 자. 오늘 저와 유키즈 시간 보내시다 보면 어? 저도 아직 사람 냄새 나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저 사람 사람 어, 냄새 나네. 지금 향수 냄새도 막. 댓글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어. 사실은 문제 목소리만 들어도 재밌다. 어. 어? 광희 좀 불러주세요. 어. 광희 아버님 닮아 너무 재밌네. 유키즈에서 보고 싶다. 제작진 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외웠네. 아 진짜로 예. 심지어 캡처까지 많이 해놨어요 제가. 예? 광희는 이제 본인의 댓글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보냈어요. 완전히 예. 완전히. 예? 쭉 댓글이 너무 좋은 댓글이 많길래 쭉 내려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 광희 딕션이 좋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 뭐, 그때 제가 응 싶었죠. 어. 제가 딕션이 좋지는 않고. 아 근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앞에 분명히 임시안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다 제 댓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약간 흥분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완인데 네. 시완을 다 광희한테 하는 말. 네. 아 달릴 것처럼 느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유키즈에 출연한 어, 예, 맞아요. 아, 출연. 아. 아, 저희가 좀 티키타카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우리만의. 이 안에 우리만의 네. 티키타카들이 있어요. 찌릿찌릿한. 예, 찌릿찌릿한.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too! Yeah. 어, 네. 우리들의 티키타카예요. 우리들의 맞아. 케미고. 네, 우리들의 케미. 아, 네. 저기 녹화 전에도 꼭 기도를 드린다고. 어, 맞아요. 뭐라고 녹화를 기도를 하세요? 아, 사실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제가 한 기도를 한번 해봐도 될까 싶어가지고. 아, 진짜 하시면. 네. 그게 어젯밤 기준이에요. 어. 어젯밤 기준. 자, 내일 방송을 할 때 번뜩이는 지혜와 재치로 PD와 작가와 제작진이 빵빵 터질 수 있게 역시광이 역시광이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물질을 품는 폭포수처럼 모아주시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은 특별히 유재석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석의 N급과 X급 마냥 옆에 착붙 터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위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외면치 말아주시옵시고 주님 기도 드려주시옵소서. 아 정말 예. 야 진짜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었어요. 야 근데 엄마가 옆에 들으시더니 광희야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니?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그 중에서도 진짜 주님이 이 소원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유재석과 자석의 N급과 S급처럼 착 붙어 있게끔 예. 착! 아. 예, 이렇게 약간
아니 저 사실 광희 씨가 네. 2010년 그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를 해서 벌써 예? 야 14년이 됐네요. 빠르다. 이게 저 어렸을 때부터 연애나란 소리를 좀 자주 들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 그 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왜 장기자랑 때는 늘 춤추고 늘 까불고 막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축제 때 춤추고 고등학교 때는 피크였죠. 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에서 굉장히 또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응원단이었어요. 응원단. 예. 제가 또 응원단을 잠깐 했었던. 응원단에서 뭘 했어요? 그 학교 축제가 있기 두 달 전에 응원단에 들어가서. 아 연습을. 예. 친구들이 예. 이게 이제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라는 곡에 예. 연애나란 소리를 많이 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멋있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입으로 제가 멋있다고 말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돼요?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예.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아,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게 고등학교 때 한 거죠? 예. 또 실시간. 오. 자, 다 같이. 갑니다. 오! 아, 응원다. 아! 어, 잘하네. 갑니다. 와, 잘한다. 와!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알았다. 이게 응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함께 따라하고 싶어야 되잖아. 근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예. 지 뽐내는 아, 왜? 아, 왜요? 아니 진짜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갑니다. 빠. 와 잘한다. 와. 어디? 잘하네요. 잘하네. 아 그래요? 아 광희가 잘해요. 예. 진짜로? 사실 그 재능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예.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네. 5년을 예 여기 이제 파트가 3초 이거 좀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저도 아이돌을 준비했었을 때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그런 그럴 수 있지. 꿈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잘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니 파트를 이제 받아보니까 3초 정도 오더라고요. 그것도 데뷔곡에서. 그때 많이 실망도 했지만 그 다음 앨범에 또 파트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쭉 그 파트더라고요. 3, 5, 뭐 7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이거 3초 하려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5년을 연습을 했는데 네. 이게 아무리 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네. 3초는 사실 이거 그렇죠.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허무하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3초 하려고 어떨 때는 그 마이크팩이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저는 가짜로 왜 가라라고 하죠. 가라. 가라 마이크. 그리고 한번 했는데 다 사전 녹화를 떴는데 다시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내가 매니저한테 아니 왜 다시 가? 나 열심히 쳤는데 그러니까 네가 마이크 손 달랑달랑해서 다시 찍는 거. 근데 그게 하고 싶었냐고. 아 진짜 아니 근데 마이크팩이 없어서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솔직히 좀 아쉽고 네. 솔직히 말하면 화나잖아요. 아니 뭐 동작을 할 수도 없어요. 동작 하려고 하면 3초가 이미 끝나서 당연하지. 카트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왔는데 파트가 3초라니. 근데 또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내가 이제 잘 어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를 그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 데뷔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부터도 또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이고 다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내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데뷔 초에 이제 세바퀴에서 예. 예, 출연을 해가지고 이 성형 사실을 고백하면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잭팟을 터뜨렸죠. 어 맞아요. 예. 사실 그 아이돌 이미지가 이제 뭐 성형을 이야기해서 굳이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숨기고 나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과거 사진 나올 텐데 예, 예. 그럴 바에는 그냥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리고 또 그 우리 멤버들을 어떤 대표해서 그런 예능 프로에 나간 거잖아요. 음악 방송도 사실 예능 구간에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 만약에 너무 재밌게 제가 잘하면 쟤 누구야? 제가 제국의 아이들입니다. 제국의 아이들 이러면서 제국의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줄 수 불리게 되거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 나는 내 얘기를 잘하니까 내 얘기를 재밌게 솔직하게 풀어보자. 그래서 성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아 진짜로 우리 그 광희는 진짜 뭐 늘 얘기하잖아요. 네. 네, 참 재밌는 친구예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너무 절박했죠, 근데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같아요. 절박함에서 오는 네. 그 뭔가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참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예능 출연할 때마다 늘 우리 그 제국의 아이들 네. 그 홍보하던 모습이 정말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끼가 넘치고 재능 넘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연기로 두각을 냈던 친구도 있고 뭐 운동으로 두각을 냈던 친구도 있지만 그리고 음반적으로는 조금 제국의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거의 막 멤버 한 명씩 다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해트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 예능에서의 활약을 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희 시대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온 군데서 감사하죠. 아 그때는 예능에서 캐스팅하면 무조건 광희가 일단 들어가죠. 그렇죠. 진짜로. 무조건. 예. 우리 결혼은 세요 됐죠 그 당시에? 아 맞아 맞아요. 아 그 인기가 연씨를 최장수로 했었어요. 제가. 아. 예 아이유 씨랑. 맞아. 야 아이유 씨랑 했어요? 네 아이유 씨랑 너무 감사하게. 전에 아침에 일찍 모여서 이제 밥을 뭐 못 드신 분들은 예. 이제 녹화 식사. 시간 전에 식사를 하면은 예. 이제 광희가 그거를 다 까요. 예. 밥을 다 까. 예. 이래서 식사하셔. 식사하셔. 그냥 오셔가 식사하셔. 오늘 빡센 거한테 힘내야 된대. 식사하셔. 오늘 오셔. 오셔. 준하 형은 또 반찬 투정하잖아. 저는 오늘은 뭐야 이러면서. 나는 준하 형한테 한 게 진짜 웃겼어요. 밥 먹을 때 준하 형이야 광희가 좀 한번 퍼줘했더니 많이 푸니까 네. 아 조금만 줘. 어차피 다 먹을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드실 거면서 몇 번을 푸라 그래. 지겨워 죽겠어. 또 달라 그래. 사실 무한도전 전까지 이제 아이돌로서는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방송국 가면 찾아주시고 또 예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무한도전에 정말 쉽지 않은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 그래서 천의 운을 타고났다고 저는 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막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응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그에 따라 또 이제 피드백도 바로바로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뽑아놨더니 저 잘 못하네. 광희 말고 다른 사람이 됐어야 해. 뭐 이게 광희의 한계야.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방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꿈만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재미가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전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데뷔한 지 13년. 네, 14년. 14년 네. 됐죠. 이 연예계에, 이 진짜 수많은 변화무쌍한 이곳에 10년 이상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은 실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조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곧 만개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왔어요, 왔어요. 진짜로. 네. 광희가 밉지 않아 하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만큼 광희한테 막 또 막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예? 광희를 그거 없어요. 그런 것도 또 없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저희 이제 제국의 아이들 할 때 팬사인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 앞에는 한 두세 명 있고 다른 애들 막 몇백 명씩 있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 정도야? 정말로. 근데 회사에서 또 광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광희 체면을 좀 살려주고 싶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꼭 광희를 거쳐서 지나가게끔 일렬로 광희를 지나치지 않으면 사인을 못 받게끔. 아, 좋네. 그 당시 우리 제국의 아이들 좋아했던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 근데 이제 광희가 요게 이제 그 사위 삼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 또 계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 제가 또 보여주기식 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딸이 있는데. 한번 좀 연결이 네,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분들 되게 적극적으로 오세요. 사진도 보내주시고 직접 교회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인사도 시켜주시고. 진짜. 네. 근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그게 완벽하게 메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식사가 뭐 이상하게 안 생기고 또 그 말씀 드리면 이제 집사님 자리를 약간 피하고 딴 데로 가세요. 그 뭔가 싶었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조금 내 배우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 근데 뭐 잘 메이드가 안 되네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엄마가 중간에 좀 사단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대요. 생각보다 이렇게 나이스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왜냐면 안 그러면 집사님이랑 나랑 굉장히 사이가 좀 껄끄러워질 것 같아. 야 직접 그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변 권사님들께 진짜로. 내 아들이지만 너무 이렇게 네. 나이스한 스타일은 아니다고. 엄마랑 교회를 따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뭐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전원주택으로 좀 이사를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 작가님한테 사진만 한 200장 보냈다고 그래요. 200장. 무슨 사진이요? 요거 이제 지금 정원을. 예. 마당 사진. 예. 야. 예, 사실 최초 공개예요. 진짜 이거 진짜 real exclusive. Definitely exclusive. 자, 이거 진짜 깜짝 놀라요. 게티야, 게티, 게티. 집이 엄청 좋네. LA의 게티. 와, 이거 뭐 거의. 야. 이거 진짜 다 제가 한 거예요. 나무 이 소나무랑 이 나무 빼고는 다 제가 한 거예요. 와. 자, 이 정원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 조경을, 이 조경을. 이 전셋집에다가 전셋집이요? 전셋집이에요. 나갈 때 다 뽑아가야 돼요. 예, 다 복구해놓고, 잔디 복구해놓고. 예. 아, 이거 광이야, 이거? 이거 저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인데 밤 12시 14분에? 이게 새벽에. 밤 12시에. 근데 이걸 뭘로 캡처한 거예요? 이게 이제 CCTV예요. 새벽에 이렇게 이 고추 따는 의자 있잖아요. 예. 요거 넣고 쪼그려가지고 팍 고추를 이렇게 따듬다 보니까. 와, 대단하네. 와. 요거 물 주고, 예? 전셋집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집주인분께서. 아니 왜냐면 곧 떠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번에 또 말이 잘 돼가지고. 아 연장이 됐어요. 2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게 또. 잘 됐다. 예. 요 저건 2년 더 보내. 그래, 2년씩이나 또 예. DHC다니. 예. 아,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요. 선한 그 집주인. 예. 예. 아 진짜. 네. 자 우리 그저 마지막으로 유퀴즈에서 좀 이 질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드립니다. 마지막. 네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첫 문장은. 아, 이 질문을 받고 싶었어요? 예, 예 늘 하더라고요. 예.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어 왜요? 이렇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다른 거 없어 좀 약간 본인의 진짜 네. 진짜 찐 찐으로 좀 해봐. 인생을 살다 보니 예. 예. 성형은 가을에 가을에 딱이에요. 예. 아톰벌 반응이잖아. 아톰벌이 얼마나 좋아요. 건조해가지고 선선한 게 염증도 안 나고 찔리통과 내 살이 착 붙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반응이 오잖아. 여러분 그래. 지금 봄 여름에 그래. 하실 거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상담 좀 하고 시험 몇 개 보시다가 예. 이 선선한 가을에 하시면 착 붙어요. 착 붙이에요. 내 것 마냥. 우리 많은 우리 자기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얘기 드려봅니다. 성형은 가을에. 예. For autumn에. 예. For autumn에.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웃겼다.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위로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진짜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집에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카메라 불이 켜지면 재밌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속마음을 궁금해하실까. 저의 어떤 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궁금해하실까. 저의 제일 큰 행복은 저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리액션을 보면 전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 진짜로. 누가 그렇게 쳐다봐요?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에요.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짓 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예,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아 분명히 없었을 예,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네.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광희가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을 좀. 여보세요? 네요.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요?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진짜 아예 근데 녹화 중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완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아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어떻게 임시완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없어요. 아, 봐, 또 없대. 아,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션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시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광희 같은 성격이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본 적이 있다. 아 진짜요? 어떤 말투를? 진짜 있어요. 네. 연습생 때 였거든요. 네, 네. 광희 아시다시피 성격 아시다시피 자기를 뭐 더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밉지 않게 아주 좀 더 챙겨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챙겨주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광희가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능에서도 막 잘하고 하니까. 네. 어떻게 좀 따라했어요? 약간 시원시하고 뭐. 이제 톤 자체를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아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저 왜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어울리는데.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연기 같은. 약간 있어 있어. 아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보죠. 아 뭔가 헛헛한 거예요. 아 그래. 공허함에 뭔가. 네.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아,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 아예 재장단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죠. 아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좀 네. 분량이 네. 시원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아니 뭐 광희보다 짧기는 쉽지 않은데. 그거.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어 맞아요. 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어요. 어.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아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 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아, 부산대학교 네. 그 기계공학과.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아.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원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요즘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네, 누군가는 또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광희가 한창. 네.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은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아 진짜.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탁 보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막 잡아먹을 듯이 이글이글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카리스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아 있죠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안지죠. 네.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네.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것도 신기하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아,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레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했었어요. 알고 있죠. 네네, 아 맞죠, 그래 그래 그래요. 네.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직원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완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랩으로 끝냈네요. 아, 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님.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성민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만 계속 보시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서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아 있어요 편한데. 있어요. 근데 또 오랫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네.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뭐. 그러면 이번 주나 네. 다음 주 언제쯤 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어?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네.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네.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이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아 맞아요. 아, 이병헌 형님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네. 통화했을 때 아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집에서 밥 한번 먹자 라고 얘기가 돼서 네.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조만간 우리 집에서 또 술 한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번호를 좀 알려줘라. 아, 바뀌었어요? 아,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그건 아니겠지. 어쨌든 다시 전화니까 이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최근에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아, 연락드리고 또 가야죠.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어어. 한번 먹어요? 어. 요거는 이건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백퍼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어.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좀 그래도 아, 그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네.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아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한 씨도 누군가한테 곧 한번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현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 해놓는 편이에요. 어허.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아. 왜 그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기 철저해. 이게 이제 그 시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진짜 그렇게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야, 찍기도 이거 상 아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야, 아니 야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랑 색깔 아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아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나 만든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못 찍었는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임시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레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레랑 그래요.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지금 비상선언.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